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에 대한 정보는 기자들보다 한 발짝 더 빠릅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어젯밤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죠. 내용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르라키로나 유럽 국가별 긴급사용 검토 착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가 썼고요. 셀트리온은 유럽 현지 시간 2일 EMA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르라키로나의 조기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난 2월 24일부터 착수한 롤링 리뷰와는 별개의 절차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는 유럽 개별 국가가 EMA 품목 허가가 나기 전에도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르라키로나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그룹이 르라키로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다. 셀트리온은 순차 심사를 통한 르라키로나의 신속한 품목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 품질 및 제조공정 관리, 비임상 시험 및 임상 데이터를 EMA에 제출했다. CHMP는 지난 2월 24일부터 셀트리온이 제출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르라키로나의 효능 및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현재 10만 명분의 르라키로나제 생산을 완료했고 수요에 따라 연간 150에서 300만 명분의 르라키로나를 추가 생산할 계획이다. 유럽이 지금 급하긴 급합니다. 롤링 리뷰와 별개로 유럽 국가별 긴급 사용 검토 착수가 시작됐으니 어느 국가가 먼저 긴급 사용을 하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